홍예걸씨 아세요 혹시? 아 네네네 그분하고 여 에스더 부부잖아요. 부부죠. 네. 두 분 궁합이 궁금해서 티격태격 잘 사시는 것 같아갖고. 한 말이 있잖아. 떨어져야 좋다고. 부부는 이제 따로 살고부터 그 말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 이제는 서로 각방 쓰고 떨어졌을 때 행복하다고. 근데 둘 다 보면은 다 밝아요. 밝아.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어. 네. 응? 근데 그래도 둘이는 지금까지 두 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.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. 좋은 점만 보지 말고 나쁜 점도 있겠지. 응? 궁합은 잘 맞아요? 궁합은 그래도 나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. 아, 두 분이서? 두 분이서. 사람이 맞춰가는 거지.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각자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? 그게 궁합이지 뭐. 아니, 이제는 각자 살고 행복하고. 각자 살아야지 행복하다. 그렇지. 또 서로 이혼하는 게 낫잖아요. 그러면요. Nope.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 두 분은. 몰라. 선이 거져 있다고 하거든. 쭉. 그러니까 너는 너, 나는 나. 근데 항상 두 분이 그것다가 지금 남들 앞에서 뭐 이슈되고 그러지는 않잖아. 근데 헤어지면 안 된다. 이혼하지 말아라. 이혼은 안 되지만 응. 각자 살아라. 각자 살아라. 일단